얘네 왜 이렇게 많아? 오오오오 더블킬 오케이 얼티킬 울트라킬 뒤에 저런 저런 불량한 자식 내가 치는 일을 보러 간다는데 나를 방해해 난 다시 갈 거야 아니 아 빨라야지 너무 느리네요 자식들 내가 치는 일을 본다는데 어디로 갔었지 내가 그래 여쭈로 갔었어 아 으허 나가세요 으허 나가세요 나가라고 나가 당장 나가 그냥 주정이나 누르고 나가죠 으허는 제 친구입니다 그럼 계속 있어 계속 있어 계속 있더라 있다 난 뭐야 누구야 어떤 내가 방송하는데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오! 야! 이 좀 세다? 좋았어 가서 치는 힘이나 뜯고 놀란 말이야 아따 우지 이제 우리 방학이 오 뭐야 위도야? 오! 오! 아 위도 화살 위도 화살 위도 화살 오우! 위도는 위도 스켈레톤이랑 위도 보스한테만 나오는 건데 나오네요. 너보단 잘했지 아시가 님 바운스볼밖에 못하잖아. 오 예예 예, 나이다. 어. 넌 바운스볼밖에 못하잖아. 나한테 감히. 실드. 다시. 덮친다. 아. 좋아서. 바운스 바운스. 나가. 어디서 신성한 내 방송에서 욕하고 있어. 오. 봐봐. 네가 오니길래 빵빵 터지잖아. 웃어서 터지는 게 아니야. 여자 왜 발만 맞추냐, 얘들아. 아, 잠시만, 좀 가자, 얘들아. 난 치는 힘을 보러 가야 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살려줘. 오이, 언제 왔어. 이제 바운스 보면서 방귀 끼면 극혐. 다시. 오, 그래도. 다이아 거미 아 다이아 방비 꼭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구도가 좋고 오메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 뭐지? 막 이 Z로 누르 막 미는 것도 있는데 한번 Z로 미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 그때 보여드렸는데 유튜브 분들은 뭐 바로 막 어떤 분들은 그냥 어 3편 봤네 원래 이거 4편이 한 5일 후에 찍은 거예요 근데 바로 어 바로 4편이네 바로 봐야지 이건데 아프리콘 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Z 누르면 이 밀어요. 저리가 호이 호이 이러게 미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야. 방패 두 개 들고 그게 안 될 걸요. 님쌍쌍 님쌍쌍과 쌍쌍마 둘로 이렇게 나누면서 아이스크림 한 그 뭐지 나무막대에 쌍쌍마 두 개 붙여본 적 있어요? 그런 거예요. 뜬금없지만 그런 거예요. 조용히. 잠시만요. 왜 소누님 아니 소가 왔지? 왜 소가? 오 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주위에 개념 없는 소들부터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지는 이미 보면 안 된다. 일로와. 난 지는 이미 보였어요. 일단 제가 화살을 만들어야 되니까 활도 만들어야 되고 활은 만들었고 얘도 뭐 이젠트만 하면 되니까 일단 활을 만들려고 치킨을 하는 거 치킨을 잡는 거 아 치킨이래 닭을 잡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아마도 해서 아 그 다음에 소를 보면 생각나는 게 시청자분들은 히로빈이라네요 나는 한우밖에 생각이 안 나 좋았어 일단 치느님들 치느님들 깃털을 주세요
자세요. 일로 와요. 좋았어. 일로 와. 푸싱. 푸싱. 어, 치킨 이거밖에 없어? 아, 근데 진짜 동물이 좀 한 군데 몰려 있잖아요. 어느 한 막 랜덤 스폰으로. 근데 좀 막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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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좀 많았으면 좋겠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좋았어. 방금 두 개 귀엽네요. 아, 하지 마요. 하, 하,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근데 안 귀여워요, 저거. 그렇게. 나는 혼자 난 혼자 놀았었어. 아니, 치느님을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댄댄댄. 어? 아, 나 혼자 내일 서울 가야 돼. 유석근. 서울 말을 써야 되는군. 아, 안녕하시오. 네, 방패 내부도 있어요.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하마치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하마치 서버는요, 요거예요. 그냥 써져 있는데. 내가 설마를 써야 돼, 설마서. 지금도 쓰고 있나? 저 사투리 안 해요? 친구랑 있을 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막 요즘 초등학생 분들이 돈이 많아요. 시청자 써보잖아요. 우리 시청자 잘 말라고 놨던데. 사투리 안 써요? 그런 거구나. 내 사투리를 안 쓰는구나. 안 가군가. 난 좀 영상 초반에는 좀 썼던 알고 있는데. 허차. 일단 손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요? 그럼 통화하면 안 되겠다. 아니, 농담이에요. 좋았어. 깃털 23개. 그래도 부족해요. 한 셋은 좀 모아가야지 좀 여유롭다 할 수 있어. 피가오는 날에. 아니, 나의 삶의 그리. 네템! 싫습니다. 유튜브분들은 끊고 바로 아이템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분들 안녕하세요. 조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예. 아, 몰라. 그러니까 쪼만한 칼. 그냥 저의 실수로. 저의 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없던 일 한다고. 됐어.
깃털은 23개 딱그 전에 와가지고 기억할 수 있었네요. 옆에 깃털일까? 깃털은 좀 속임수에서 좀 더, 아니, 꺼낼 수 있었는데. 오, 여기 치킨 많다, 근데. 치킨은, 안녕하세요. 아함. 좋았어. 근데 4, 이거, 이게 5편일 겁니다. 5편? 5편까지만 이번에 할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벤 세이브를 했는데 제가 실수로 클리어를 누른 바람에 클리어가 왜 인벤 사라지는 거지? 그게 더 궁금하군. 아, 지금 사라질 때 불풍선 받은 것 같았어. 아니야, 뺏긴 것 같았어. 응. 하자. 뭔가 이런 느낌. 막 부모님 뭐 사준다 했는데 내 기대치를 한층 올려놓고 내 기대치를 한층 올려놓고 나중에 살때 다음에 사자. 어쨌든 그런 거. 클리어. 그러니까 클리어가, 아, 근데 템을 말끔하게 하는 건줄 몰랐죠. 템을 말끔하게 하는 건지 몰랐지. 그냥 클 봐봐요. C에서요. 제가 비가 왔으니까 C에서 이 클리어가 됐어. 그래서 좀 막, 아, 맵 클리어로 이게 좀또 변경된다. 맨날 명령어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인벤이 클리어 되는 거. 뭐야? 야, 죽어. 자식이 밀어낸다. 야, 자식아. 그래, 깃털 두개 됐으니. 마크 몇년 했는데 1.6.4 나온데, 아, 1.6.4 나온지는 얼마 안 됐죠? 몇 달? 그래, 몇달 됐지. 일단 예, 44개, 44개. 뭐, 아, 먹을 것도 없어졌구나. 내 감자. 뭐 어차피 44개 얻었으니까 집에 갑시다. 석탄! 님들, 석탄을 꺼냅시다. 석탄 한색 정도 있었어요. 뭘 거? 일단, 이런 거 구워주자. 네 개. 세 개. 좋았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너왜 거기 있어? 좋았어. 세 개. 좋았어. 석탄! 몰라.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부싯돌. 부싯돌도 내가 없앴구나. TNT 왜 있지? 아니, 맞다. 화약. 아니, 화약은 꺼냅시다.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 했잖아요. TNT 화살. 일단 이렇게 맞나? 요렇콤 요렇콤. 아니야. 지 뭐야? 이러게. 위로 해야 돼. 좋았어. 근데 활도 없어졌네. 활은 만듭시다. 나라님 안녕하세요. 이스더 드림. 짜스. 아, 활이 좀 그래요. 잠시만요. 내가 방금 희귀한 거 생각했는데 안 되네. 방어 막같이 안 되네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읍시다. 좋았어, 좋았어. 지금 있는 화살은 익스플로어 화살밖에 없어요. 전 번개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뭔 일인겨? 알았어요. 익스플로어 터지는 화살. 일단 저희 좀비한테 실험해 봅시다. 안녕, 자식아. 네. 안 나가. 뭐야, 있잖아. 잠시만요. 우클릭이도 안 되네. 아, 잠시만요. 티타임. 오케이. 그래, 잠시만. 뭔가 있던 걸로 알았어. 아니, 뭔가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막 화살통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뭐지? 아, 미안. 사랑해. 사랑해. 아, 야. 나가. 박근영. 화살통? 화살통이 어디 있지? 화살통. 어, 여기 있구나. 그래, 가죽. 가죽. 가죽 있어. 가죽 많아. 찬? 뭐지, 이거? 얘 넣는 건가? 오, 역시. 화살통. 뭐, 어떻게 넣어? 이렇게 넣어? 어떻게 넣어? 담는 법. 담는 법 알려드릴 거 아니야? 어떡하지? 뭐야? 그럼 자동으로 담아줘야지 정상 아니에요? 잠시만요. 화살통 누르라고? 안 눌러지는데? 뭐야? 뭐야? 안 돼. 뭐야, 이거? 왜 안 돼? 어? 잠시만요. 제가 여기, 어디 있는데? 그래. 배틀기어 모드. 드디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거였어. 아니, 넣는 게 아니에요. 넣는 방법이 좀 특이해. 이렇게. 그럼 추가되는 거요. 이렇게. 오, 좀 특이하네요. 오. 좋았어. 나의 실험 대상이 될 사람은 어딨나. 아, 근데 왜 자꾸 뭉개지지? 좋았어. 다시. 일로 와, 거의 내 집이잖아. 야, 내 집 좀 옆으로 가줄래? 그렇지. 야, 너 터져볼래? 아니. 잠시만요. 아, 얘 때문에 집중력 다 까졌어. 잠시만요. 화살은 차용, 이게 TNT, 이 TNT 화살이에요. 오. 쓸만하다. 괜찮아요. 어, 그거 하나쯤은 쓸만하죠. 뭐였지? 석탄, 어, 아니, 석탄 말고. 그거였지, 뭐 있잖아요. 크리퍼 만날 때, 이거 뭐냐? 우리 사이프 패스. 뭐였지? 화약. 화약 하나 찍은, 하나의 위력 찍은 아주 괜찮은 편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나는 인첸트 몹을 만들어야 되는 걸, 몹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좀, 크리퍼가 잘 나오니까, 괜찮겠어. 그 다음에, 굉장히 화살 종류가 많아요. 무기 종류랑 맞먹어. 이렇게. 다이아 화살. 그 다음에, 뭐였지? 뭐야, 이건? 쿠키? 미스테리. 쿠키, 뭐, 별거 많아요. 엔더. 이거는 어디다 쓰면은 그거 할 것 같아요. 원래는 화살 두 대면 죽지 않나. 그거긴 한데 광역 데미지여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광역 데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누구나 하는 게임이나 그런 거 없나? 그래. 물총. 물총은 하나만 한 곳만 막 이렇게 집중 공격하잖아요. 근데 물풍선은 막 던짐 막 옷이 다 젖는 그런 광역 데미지라 네 뷰를 참 이렇게 하는 저도 안심하지만
그런 걸척 알아듣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할때 좋겠다. 모래 캘 때. 짠. 위치의 뜻이 뭔데요? 저도 몰랐어요. 읽을 때만 부자인 줄 알았어. 석탄. 석탄이래. 부싯돌. 자꾸 석탄이 안 나나? 부싯돌. 되게 안 나오네. 부싯돌도 구해야 될 때가 온것 같고. 좋았어. 이 철이 있으니까. 철은 또막30몇 개 있었는데 초기화된 걸로 할게요. 아, 철독해야 돼, 그러면. 아, 근데 철독해면 안 돼. 그리치가 아닌데? 이이에요. 철은 좀 꺼낼게요. 좀 잊어버렸었는데. 죄송합니다. 반세, 반세. 반대 종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밀어놓고. 사부랑 부싯돌 안 나와요. 아니, 나와요.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래, 더 많거든요? 나옵니다. 제가 해봤어요. 여기 많다. 지금 이렇게 안 나오지, 확률적이라 그래요. 이것도 드럽기만 안 좋은 건데, 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일단, 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싯돌을. 모를 수도 있죠, 뭐. 불하게 넘어가는 사람의 의리? 아닌데? 불하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 몰라. 뭔 말하는 거야? 아, 그걸 몰라. 귀찮다.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부싯돌. 좋았어. 부싯돌 9개. 뭐 되게 넓네. 왜 이렇게 넓어졌지? 어쨌든 좀 구했네요. 그래도 활은 많이 구했으니까 이제 재료를 구하면 되겠네. 나 옛날에 이거 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스러웠다. 좋았어. 많아. 30. 좋았어.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일단 제일 구하기 쉬운 게 제일 구하기 쉬운 화살이 역시 불? 아니야, 불. 아니야. 뭐 성능도 엄청 뭐지? 불화살이 있었는데? 불화살이 있었거든요. 뭐지? 일단 하나씩 다 써볼게요. 좋았어. 일단 하나씩 다 꺼내고, 이건 TNT 거니까 알고. 엔더, 포이즌, 미스테리. 좋았어. 하나씩 다 모은 다음에 일단 그래. 저 어떻게 고르지? 저걸 다 써야 되나? 5개? 이거 어떻게 털어요? 터는 방법. 오, 굴려가면 되네. 오, 이런 좋은 방법이. 일단은 한 개씩 써봐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하고 쿠키 불을 써볼게요. 불은 그냥 뻔할 것 같죠? 됐어요. 일단 다이아. 줌이나, 줌 일단 뭐 할, 뭐 사냥감이 없으니까 줌이한테 쏠게요. 아, 들어가네? 이런 지능적인. 좋아. 저 양한테 해봅시다. 됐어. 다이아살이에요. 별거. 그냥 데미지만 오지게 센것 같아. 그냥 데미지만 오지게 센 그런 거? 잠시만, 이거 뭐야? 줄 수도 있나? 줄수 있다. 잠시만,
오, 뭐야? 이 뭐냐? 뭐야? 이 화살 맞았는데 그냥 들깎였어. 이상하다. 미안. 좀 다시 한번 써볼게. 미안. 아, 그래. 아까 이 머리 써봤죠? 오. 계속 쓸수 있네요. 이건 다이아 화살은 계속 쓸수 있는 화살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또 일반 화살이 나가. 난 불화살. 불화살은 그냥 뼈나죠? 잠시만요. 불화살은 뼈나니까. 그래. 타. 또줄수 있나? 이거 못 주네. 못 주어요. 그 다이아만 줄수 있어. 그 다음에, 포이즌. 아까는 이건, 뭐, 별거 없을 거? 잠시만요. 주니까. 포이즌. 위더 효과. 제가 그때 아까 맞았던 거죠? 이건 뭐냐. 미스테리? 미스테리 화살? 진짜. 미스테리 보인다. 잠시만요. 몹좀 만들어야 되겠다. 잠시만요. 좀 튼튼한 몹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호박, 호크바. 진기한 자라는군요. 다이아 그게. 맞는데? 진짜 미스테리하네? 뭐야, 내가 맞는 건가?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배고픔 찾는 건가? Every love cookie. 모두가 쿠키 화살을 좋아해. 아, 쿠키를 좋아해. 그럼 안 좋아하는 얘가 어딨냐? 다시 해봅시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런 것 같네요. 엔더. 나 어디가? 이거는 텔레포트 될것 같아. 내 집으로 갑시다. 홍. 꼴키. 그다음에 뭐야? 일단 뭐 제가 영어를 약한 점도 있지만 궁금하니까 니치가 무슨 뜻인지 봅시다. 거머리. 겉머리 화살. 체력 깎으면서 배고픔 채워주는 쿠키 그런 거 같다고요? 그런가? 난걔 어디 갔어? 여기 있군. 아, 제가 스님을 잘못 봐요. 날씨가. 거머리 느려진다. 잠시 동안 느려진다. 이때까지 봐왔듯이 뭐 화살 효과들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유튜브분들 제가 어디 뭐 급하게 가봐야 돼서. 이제 문 닫을 때 봐. 두 손으로 한다. 아니야. 쿠키 화살은 솔직히 그런 거 같네요. 안 좋은 것 같아. 네, 일단 좋았어. 이게 아니야. 좋았어. 좀 멋지군. 좋았어. 끝내자. 아니야, 이건 좀내 아까 뭐 활의 능력과 다이아를 몇개 캐고 그다음에 몇 가지의 능력과 많은 뭐 배틀기어의 뭐뭐 뭐라 해야 되지? 기능들을 알아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을 썼네. 네, 어쨌든 뭐 배틀기어 4호편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